헤헤 웃어 보세요. 소희 깜깜한 게 있어? 아니요, 지금. 편하지? 자, 이 몸에 지니고. 감사합니다. 네. 이것도 베개 되게 쓰고. 소개. 아, 그건 안정수 되겠지? 알겠지? 하나밖에 없으니까. 네. 집도 어둡고, 몸 전부 다 전체가 다 처져갖고, 전부 사다 같이 눈 사고 있잖아. 그 집에. 그죠. 네. 그러니까, 싹다 묶어. 옷도 발라도 못 써. 밝고. 검정은 입지 마. 아. 입지 말고, 머리는 유리 까고, 네. 항상 밝게. 우리 딸도 될수 있으면은 자기가 큰 브랜드가 있는지 될수 있으면은 야도 밝게 입을 주는 게 좋아요. 네. 응? 그래서 옷도 마찬가지고. 네. 예, 머리가 좀 길어요, 야가. 많이 들어요. 많이 길어요. 네. 그래서 길게 보이니까 머리도 좀 뭔가 좀 산뜻하게, 좀 짧게, 좀 쳐줘. 얼굴을, 머리를 좀 쳐. 겨우 기른 건데. 길어도 막 지가 좀 잘라, 지가 살라며. 이거 살라니요. 색깔도 옷도 좀 바르게, 좀 밝게 입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응? 뭐 알겠어요? 네. 개명을 이게 왜 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, 내가 그냥 몸이 아파서 개명을 했어요? 개명. 되게 너무 안 돼가지고요. 그렇게. 내가 스스로 몸이 아프니까, 네. 내가 이 이름을 바꿔놨어. 몸에 이름이 안 좋나? 이래서 개명을 했을 거 네. 아니에요. 네. 혹시 자, 몰라서. 이 개명을 와서 좋아졌어요? 아니, 아직은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개명을 이름을 저 현주라고 지어가지고 더 좋을 거는 나는 내가 볼 때는 너가 현주로 태어났을 때 위에 족보로 다 태어나서 족보의 책에서는 너 현주가 적혀 있지. 사기 될 네. 수가 없어. 어? 네. 뭘 알아요? 네. 그래서 저 현주 이름을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개명을 바꿔갖고 더 오히려 몸을 더 편히 날 수가 있다. 내왜 건드냐? 내가 태어날 때왜 시가 있고 어? 며칠 날 태어나며 몇 시에 태어나며 시를 보잖아. 우리한테 와서 네. 어? 그 시를 읽을 때, 너 태어난 사주가 아니잖아. 이름을 그렇게 짓닦하지만. 네. 응? 그 사람은 사주를 보고 물론 이름을 짓닦하겠지. 근데 원뿌리 이름을 쓰는 게 나는 좋다라고 생각해요. 그대로 쓰죠. 어쩔 수 없죠. 지금 몸을 이제 치고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쓰세요. 어? 아, 네. 그대로 쓰고 오늘 일단은 그 이름을 인해가지고 됐던 어쨌든 간에 지금 집안이 이런 거라다가 다 해놨으니까 이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해야죠, 이제. 지금 이름 바꾼 거를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하세요. 네? 네. 엄마하고, 아들하고, 딸하고, 살이 있지. 그런데, 우리 아들이 태어나갖고, 혹시, 애 낳았고, 우리 아들 낳고 나서, 아버지도 정신살도 끊기고, 전부 다, 이게 다 끊기다 보니까, 자식을 낳고 재수 있는 자식이 있고, 재수 없는 자식이 있어요. 네. 태어나면서 부부를 떠나는 자식이 있어요. 근데 그 액살이 낀게 있어요. 우리 애한테. 그러다 보니 애 태어나고 부부지간에 한란이 오면서 부부지간에 원인이 대조하고 헤어진 원인이 그거예요. 그래서 이 아는 많이 빌어야 돼요. 사울생이라서. 응? 네. 이 아는 같은 경우에는 사울 초파일날 우리가 놓다고 하잖아요. 야, 사울 때 같은 공주 경제시에 납니다. 그래서 엄마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아들 위해서 네. 머리도 좋고 영리한데 초를 많이 밝혀주고, 정신 바짝 차려서 좀 많이 빌어주세요, 우리 아들한테. 네. 뭐 알겠어요? 네. 네.